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할 때 종종 언급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회심 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기독교 세계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가 뭐냐면요,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 오래된 영화인데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매트릭스 1편입니다. 네, 보셨나요 혹시 매트릭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요, 인간들이 세상이 기계들로 인해서 이제 파괴가 되고요, 인간들은 그 기계에 의해서 캡슐에서 배양이 돼서 태어나서 길러지고 결국 그것을 죽게 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캡슐에서 배양이 돼요. 그래서 마치 건전지처럼 그 기계들이 인간들을 에너지화 시켜서 자신들의 동력원으로 삼는다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캡슐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지만 그들의 정신은 가상현실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안에서 그것이 진짜 현실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상세계가 바로 매트릭스예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 안에서 이것이 진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그 매트릭스 안에 있는 그 기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둘씩 깨어나서 돕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말하는 이 철학은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자예요.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플라톤의 철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철학의 어떤 시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체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것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이데아라고 하자 해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 이데아의 그림자다. 그 진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이 형체, 이 세상,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진짜 실체의 그림자야 라고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이. 그것이 이데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플라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오직 철학자, 자신과 같은 철학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동굴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것을 보고 그 철학자는 동굴 입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동굴 안에 있어서 그림자만 보는 거야. 그 철학자가 밖에서 뭔가 빛이 비치는 것을 알고 이 그림자는 밖에 있는 어떤 실체가 투영돼서 나타나는 그림자야 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자신과 같은 이 철학자가 그것을 알려주는데 나 같은 그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그 실체를. 그래서 그냥 그것을 나는 이데아라고 정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가 뭔지 알죠.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에 투영된 그림자다, 모형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와서 증거했고 선포했고 또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실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 기적을 보여줘서 그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표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관심이 없어요. 우선은.
제가 이걸 10년 넘게 설교를 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플라톤이 얘기해도 플라톤이 뭐 이데아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마치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냥 그 매트릭스가 현실 세계라고 믿고 그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듯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속에 그 문제들만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만 시선을 두고 주목하여 그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요. 그 문제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은 중풍병자의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어떤 문제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죄사함의 권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전 지역을 막 두루 살피고 돌아다녀요. 마을로 못 들어가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했던 동네죠, 가버나움 동네에 이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집이 아마도 그때 베드로 장모 집이 여기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라고 아마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이미 예수님이 소문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다 모인 거예요. 또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냐면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가 로고스예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온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들의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주목하는 그 일에 연연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들의 육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한 무리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무리들이 마당까지 다 차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뚫고 내려왔다 그러죠.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집 그 구조는요, 방이 하나예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방이 하나고 그 지붕은 평평했어요. 그래서 지붕이 이런 지붕이 아니라 그 나무 우엉 같은 거 있잖아요, 줄기. 그런 것들을 엮고 거기다 진흙을 뿌립니다. 예, 그리고 가끔 거기다 기와장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어요. 그리고 밖에는 돌로 만든 계단이 있어서 그 지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 대들보가 있어서 지붕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구조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집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돌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마 그 진흙 같은 거, 흙 같은 게 아마 그 집안에 떨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가운데 방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흉을 자꾸 보면 안 되는데, 흉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부채질을 하면 부채질을 못하게 해요. 왜냐면 설교 방해된다고. 자기 설교 방, 한편이 이해는 가지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우니까 부채질하는데 그 부채질 못하고 가만히 있게요. 애들 떠들면 난리 납니다. 왜? 설교 방해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막 흙더미 떨어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도 똑같이 막, 야, 설교하는데 너가 지금 방해를 해? 이랬을까요? 나무랬을까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요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설교를 방해하고 지금 남의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작은 자야, 이게 아마 어떤 소년 정도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을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포함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섯 명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해요.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아요. 시편 94편 14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가 초콜릿 사달라고 하면 그거 몸에 해로운 거 알지만 제가 하나 사주는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 너 건강해쳐라, 너 건강해지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거 먹고 그냥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표현으로 주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 알아달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다, 이거 알아달라.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때는 이와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 신앙인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무엇에 주목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당시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서기관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참담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왜냐하면 죄사함을 주는 것은요 당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였어요. 하나님의 권세인데 예수님의 이 발언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발언은 당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당황한 것은 이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병 고쳐달라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뚱딴지 같이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사함입니까? 병고침 받는 것입니까? 병고침? 여러분은 죄사함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상살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사람들은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사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 문제 해결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거는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자기의 실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아까 영화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사이먼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모피어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매트릭스, 그 가상현실에서 진짜 세상으로 넘어온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세상에서 눈을 떠보니까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떡하냐면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기계에게 거래를 하고 자기 기억을 다 지워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냥 매트릭스에서 한평생 이게 가짜 세상인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여기서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 사이먼처럼 매트릭스 세상에서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실을 깨달아 그것이 비록 이 세상의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진짜 세상에서 숨을 쉬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화에서는요, 이것을 빨간 약과 파란 약으로 비유해서 빨간 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진실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고단한 삶이 시작돼요. 하지만 진짜 삶을 살게 되고, 파란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매트릭스 안에서 그냥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돼. 그게 남게 돼요. 제가 이 질문을요, 지난 수년 동안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빨간 약이 아니라 파란 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나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이 현실, 이 현세 속에서 내가 편하게 한평생 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사는 내 인생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역시 그런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진짜 세상이 아니어도 좋아. 그냥 가짜 세상 속에서 살아도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난 그것을 택하겠어 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열 중에 정말 아홉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을 걷다가 수족관들 보잖아요. 우리가 횟집이나 이렇게 큰 수족관들 보면 거기 물고기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되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족관 속의 물고기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 수족관 같은 좀 넓은 수족관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진실의 눈이 가려진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오늘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매트릭스 영화에서 주인공이 앤더슨입니다. 키아누 리브스, 네오로 나오죠. 이 앤더슨에게 모피어스가 이 매트릭스에 관해서 설명을 처음에 해줘요. 매트릭스가 뭔지. 근데 그들의 대화가 이래요. 앤더슨이 이렇게 얘기해요. 매트릭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모피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트릭스는 어디에도 있어.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공간이나 어느 시간이나 존재하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야. 그 매트릭스는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네오가, 그 앤더슨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무슨 진실이요? 그럴 때 모피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노예라는 진실. 너가 노예라는 진실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매트릭스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그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얽매어 정작 바라봐야 할 그 이데아라 그랬죠,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 임금 이 마귀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 묶여서 한 번도 태어난 적 없고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인큐베이터, 그 캡슐 같은 매트릭스 안에, 그 캡슐 안에서 실상 죽은 자 같이, 우리들도 실상 죽은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간 이유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을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에게 너 병을 낫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죄사함 받으라는 말과 지금 병고침 받으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쉬워요? 당연히 죄사함 받으라는 말이 쉽죠. 그 말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죄사함을 줬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사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암 무당도 병은 고쳐요. 또 신령한 그런 사람들도 병은 고쳐요. 그런데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사함은. 그러기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신 목적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세가 하나님이신 나 자신 예수에게 있다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자소, 이 죄의 자소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은 어떠한 재물과 건강과 유익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절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대야에 물을 막 퍼내요. 물이 찬다고. 근데 수도꼭지를 안 잠궈 놓으면 물을 퍼내면 뭐예요? 계속해서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퍼내면 퍼내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 깊숙이 심령에 죄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아서 죄가 계속 흘러서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데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내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 죄의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인생이 완전히 풀려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마음의 심령에 넘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케이스를 몇몇만 찾아봤더니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어땠냐면요, 감옥에 갇혀요. 사형수로서. 그러니까 서기 60년경에 네오 황제가 통치했을 때 그 교회 사람들 다 잡아 죽여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 좋아하네? 이번엔 베드로 잡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놨는데 교회는 그때 베드로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정작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자요. 편안하게 자요. 내일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잡니다. 사형수인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베드로 심령에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광채가 빛나요. 해같이 빛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히려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삭개오 아시죠?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잘못한 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이에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삭개오는 재산을 탕진되는 거예요. 다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지금도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요, 너무나 큽니다. 오늘 주의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이 피 흘림이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느라.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주목합니까? 그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피로 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검증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아멘. 즉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로 증명이 돼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여전히 현세적이고 유격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은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격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진짜 제사함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모든 게 바뀌고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목하세요. 모든 것을 통찰하게 돼요. 알게 돼요. 내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세요. 그 성령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거예요.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같은 성령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니까. 그러기에 죄사함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갇혀서 살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매트릭스 같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제 그동안 세상 삶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인지와 새로운 감각이 이 심령 안에 생기게 됩니다. 센스 오브 허트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도에게. 그렇게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 평안을 마음에 누리게 되면 세상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요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죄사함과 이 성령이 마음에 계시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족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되니 그원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사 문제 해결보다 죄사함 받는 일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 병고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너의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가 여러분의 세상사 문제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은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으로서 그것을 말했고요. 불교 역시요, 석가모니 아시죠? 불교 역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색, 보이는 것은 공, 없는 거야. 공, 없는 것은 색, 보이는 거야.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체다.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이런 종교와 철학에서도 그런 철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누구 하나도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플라톤도 그냥 그것을 이데아라고 말하자 라고 했던 거고, 불교 역시 시작과 끝을 말하지 않아요. 불교는 그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시작과 끝은 몰라 라고 그냥 말을 해요. 솔직하게 불교에서는 보면 그냥 윤회야, 그냥 그렇게만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만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기독교만이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요. 하나님 나라야 그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그 주인공 앤더슨이 세상의 실체를 인지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매트릭스 안에서 아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를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매트릭스 세상이 전부 코드로 변합니다. 이제 코드로 보여요. 실체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성도가요 이 세상에서 중생받고 회심하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이와 매우 흡사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성도가 회심하게 되면 이 세상이 코드로 보여요. 죽음 넘어 실체를 본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성령께서 마귀가 쳐놓은 이 세상의 사망의 덫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생받은 백성들을 갇혀있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중생받은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게 안 두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뭐라 그러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듣기 좋게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만큼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하나 된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내 눈을 빼줄 수도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맞아, 나도 그거 알아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 형제 자매로 서로가 목숨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걸 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 듣기 좋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시. 공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전파된 거예요, 이미. 빨간 약을 먹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파란 약을 먹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지속하고 사시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 우리의 세상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죄짐을 갖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풀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찾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눈이 정말로 띄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말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나 본데 정말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한 것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